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안녕하세요, 박성민 시장입니다.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사람이 인상 탔으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곡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라는 곡인데요, 사춘기 아이들의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해준 곡입니다. 호기심이라는 곡이죠.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똘똘 뭉친 그런 곡입니다. 알쏭달쏭한 그런 곡이에요. 저 오늘을 위해 이거 최초로 머리를 올렸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합성할 때 타이밍을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뮤직비디오 컨셉은요, 저희가 장난감 가게에 오빠가 비밀의 문을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서 저희는 이제 인형의 세계에 동화가 되면서 인형들한테 먹히려다가 탈출하는 그런 약간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영화를 조금 많이 생각하면서 찍었습니다. 첫 씬 때 계단 이렇게 엄청 많은 세트에서 립싱크하는 컷이 있는데 아 여기서 내 끼를 보여줘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야겠다. 너무 잘했다. 세련 네, 인정이다. 전 어쩔 수 없나 봐요. 손을 유치할 것 같아요. 수현 씨 기대할게요. 안돼요. 부담을 엄청 돼요 지금. 아니 오빠가 지금 너무 잘해서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갈게요. 어릴 때 내 봐도 정보니 완전 꿈인게 위하고 찍은 피처를 보니 인가 싶어서 떠올려 뭐 먹고 이렇게 아픈 줄 겁나 보냐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이리 잘 컸나 보다. 제가 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몰라가지고 뭐야 이러고. 그런 춤 말고 뭐가 있어요? 춤 엄마 잘하는 거 어? 어 지금 무대는 너무 아쉽다. 아니에요. 10억 뷰. 안무가 사장님이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어떠한 자료 화면을 댄서분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배우는데 너무 심심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뜯어 고쳤습니다. 일명 펄럭펄럭 댄스라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예 예 와우 하나 둘 셋 넷 예 팔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That's right. 늘상 해주는 걸요. 네 고마워. 먼저 마셔. 카메라 좀 꺼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악동 뮤지션 이지현 리포터입니다. 막바지 그런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당하는 걸 해서 막 하고 여러분 정말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도 정말 정말 기다렸고요. 그만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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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곡들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받고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격스럽네요 와,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녕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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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